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 듣던 대로시네요. 멘트 많이 준비했네요. 네. 오늘 몇 가지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지금 유튜브 스트리머고요. 크리에이터이자 이제 제 영상을 통해서 운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파하려고 하고 있는 마랑이라고 합니다. 질문 몇 가지만 할게요. 네. 항상 방송할 때 하이바, 로우바 하시던데 그 뜻이 뭡니까? 일단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마 하이바가 뭐지, 로우바 뭐 보면 보이루 이렇게 하잖아요. 보이루 뭐 보경식 하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스쿼트에서 종류가 하이바, 로우바가 있는데 하이 할 때 하이바, 그리고 로우바는 이제 상체를 숙이면서 하는 특정상 이제 헤어질 땐 로우바, 만날 땐 하이바, 하이바, 로우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획기적이죠? 예, 약간 그러니까 은어 같은 거죠? 시청자들끼리. 아, 그럼 은어. 저희들끼리 공유하는 인사법이죠. 마랑에게 여자란 무엇입니까? 이거 솔직하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럼요. 이건 100% 진솔하게. 걸림돌이죠. 걸림돌이요? 네. 디딤돌이라 평소에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아, 좋아요. 여자친구, 저 오래 사귀어봤고, 좋죠. 네. 공어도 공어충이기 때문에 좋긴 좋은데, 전 지금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이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제가 신경 써줄 성격도 아니고, 네. 뭐 데이트도 막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또 충촉치 못하잖아요. 내 삶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바쁘기 그치, 때문에. 바쁘고. 그래서 걸림돌보다는 약간 좀 피해가는 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간다. 네. 그러면 이제 성공하기 전까지 항상 피해만 가실 겁니까? 근데 이게 내가 피하는데 만약에 온다면 예. 이게 이제 스스로에게 온다면 저는 뭐 스스로 내 주문 속에 들어간다면 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테이크 폼은 어떻습니까? 뭔 소리예요? 마랑님에게 테이크폼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저에게 테이크폼이란 이제 마랑식 홍보 영상의 기초가 아니지 않을까. 좋은 옷이고 지금 뭐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간직이요? 간직하고 있죠. 왜냐면은 마치 이제 전 여자친구 같이 추억으로. 네. 아니 입긴 입어요 집에서. 집에서? 네. 집에서 항상 팬티만 입으시는 것 같은데. 아 테이크폼 가끔 입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머리 아파. 마랑에게 인스타란 항상 제가 볼 때는 항상 24시간 중에 한 23시간은 계속 인스타를 확인하시는데 인스타란 무엇입니까? 인스타는요 신세계. 신세계. New World. 정말 멋지신 분 많고 아름다운 신분 많고 되게는 아름다운 분들을. 예. 많이 만나보는 것이 간접적으로라도 취미인데 인스타를 좀 크게 벌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냥 뭐랄까 공어충으로서 예. 어떻게 보면 작은 일탈이죠. 네. 일탈. 네. 항상 집에서 롤을 그렇게 하시는데 항상. 이거 지금 청문회예요? 예, 아니요, 아니요. 이거 지금 신문 하시는 거예요?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네. 네. 맨날 소리를 그렇게 질르셔가지고, 뭐 자꾸 지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진 않는데요. 네. 제가 질문이 뭡니까, 그래서? 그래서 롤은 도대체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일단은, 저는 실력이 다이아예요. 네. 네, 이 팀은, 만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골드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이제 좀 다이아 정도 찍으면 아예 접는 거죠 그럼? 접는 것보다는 이제 스스로의 목표를 다 성취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탕수육은 네. 부어 먹습니까? 소스를 찍어 무조건 먹습니까? 굽는 겁니다. 남자는 굽는 거예요. 찍어 먹는 사람들은 남자도 아니다 이런 거죠? 전 찍어 먹는데? 내면에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여성성이 약간 좀 존재하지 않을까. 우리 귀여운 강아지 애기들 4명 있잖아요. 네, 우리 민식이 축구, 짜파리, 축추비. 네. 그런데 이 친구들 중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서 한 명만 데리고 가야 돼요. 짜파리로. 나머지 3명은 다
저는 결정했어요. 누구요? 바로 요놈입니다. 보시면 좌빠래. 얘는 태어나자마자 살려달라는 표정을 했어요. 좌빠래. 나는 얘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솔직히 살려줘야 되는 표정이 아닐까. 좌빠라. 네. 홍길동대 화로회. 누구 선택하셨어요? 아, 그분들이 지금 방송 비중에 있을 만큼 좀 존재감이 많이 좋아졌네요. 누구 길동이랑. 네, 화로회님. 근데 요즘은 좀 뜸하시긴 한데. 둘 다 지쳤죠, 이제. 그것도 이제 정상인이 그런 코스피를 하기 좀 어려운데, 둘 다 지쳤는데, 아, 두 분 중 고르라면 저는 솔직히 화로한테 제게 좀 더 갑니다. 홍길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말빠기처럼 되게 프로필 보면 마랑의 노예라고 쓸 만큼 네. 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화려 같은 경우는 옛날 댓글도 없었을 때도 항상 꾸준하게 와서 댓글 달아주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초죠? 저 시초를 좋아합니다. 본질적인 것. 네. 씨앗을 좋아해요? 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화려의 애를 애착보다는 좀 고마움이 좀 있다. 그래서 요즘 홍길동님이 안 보이시나? 삐져서? 그게 아니라 요즘 길동이 너무 나댄다고 네. 경기동 빠, 또 까가 생겼어요. 지인은 맨날 저보고 멘탈 잘 잡으라고 해놓고서 좀 까 몇 번 생겼다고 지금 삐져가지고. 어그로도 어그로인 만큼 너도 어그로를 끌고 다닌 그, 그러한 지금 존재잖아. 적당히 해. 그러니까 주변에서 불편하잖아. 벤치 되게 좋아지잖아. 거의 벤치성이자 야, 그런 느낌에? 왜 하시겠어요? 무슨 벤치를 많이 좋아해? 벤치는 벤치, 형 운동할 때 벤치 꼭 하시잖아요. 아 벤치. 그건 맞죠? 네, 네. 아, 거기에 네. 또 스쿼트, 로우바 스쿼트. 만약 그 운동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형님은 무슨 운동을 하시겠어요? 벤치랑 스쿼트. 전 벤치죠. 벤치형. 네. 왜냐면 저는 엉덩이랑 하체가 타고났기 때문에 더 안 해도 돼요? 네, 만약에 데드리프트 벤치였으면 데드리프트 했겠지만, 아, 로우바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홍길동 느낌? 벤치는 약간 화려한 느낌. 알겠습니다. 운동이랑 이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저는 운동이죠. 저 운동이랑 결혼했어요. 저는 이성은 아직까지는, 크게 생각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거짓말하는 시간 아닌데. 진실을 원하세요? 저는요. 예. 여자만 있다면 운동 따위 안 하겠습니다. 따위라고 해서 그럴 수 있지만, 예. 아, 솔직히 이제 운동이야 뭐 제가 가끔씩 하면서 저 자신을 단련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성만큼 여자친구만큼 내 미래의 아내만큼 저를 이렇게 보다듬어 줄 수 있는 형님에게 마랑 타임이란 어떤 겁니까? 그냥 저 게으른 거예요. 예, 네, 말한 타임 그딴 거 없고, 제가 예. 게으르고요. 제 시간에 많이 먹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불편하신 분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이 제가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요새는 좀 없어졌는데, 예. 그래도 이제 간혹 가다가 말한 타임이라고 해서, 예, 네, 그냥 늦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특히 뭐 다른 분이 나오시는 합방 외에는 천천히 들어오셔서, 아니면 알람 꼭 켜놓으셔서 오시는 게 제일 편하실 것 같습니다. 마랑에게 100km 프로젝트란. 아! 할 말 없어요. 실패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라이브 못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실패. 뭘 그렇게 자신감 있어 했냐. 자신감 있게 했어요. 경험도 있었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 덕분에 이명도 생기고, 제가 많이 골고댔어요. 네. 득 하나 없었고요. 다 실만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실패했다고 하고, 모든 프로젝트를 다 성공시킬 수는 없지만, 여기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아가리를 조심하죠. 이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하더라도 네. 뭐 기간으로 하지 말고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유하게. 네. 형님은 월 1000 버신다고 하시네요. 네, 일단 이제 당 또 적극적인 목표죠. 네. 만약에 이제 딱 그 목표를 이뤘어요. 이제 형님 통장에 월 1000만 원이 딱 좋네요. 들어왔어요. 네. 네. 그 순간 이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는 뭡니까? 빚 갚는 순간이 왔습니다. 1000만 원 그대로 다 갚을 겁니까? 수개월 갚아야 돼요.
다 갚고요. 예. 저도 이제 빚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특정한 날짜에 전화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Desperate. 절박하냐. 안 절박한 것 같아요. 진짜 절박하다면, 진짜 열심히 막 했겠죠. 열심히 했고, 뭐, 몸 상태가 나쁘더라도, 뭐 하더라도, 꿋꿋이 버텨서 그게 잘 안 돼. 옛날만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만큼 절박함이.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한계인 것 같아요. 내 능력의 한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원적인 문제, 뭐 피로감, 이런 것들이 좀, 현실적인 것으로 좀 제가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타협하는 것 같아요. 절박하게 하면 뭐 알바라도 하면서 돈을 좀 충족시키고 영이 유튜버로만 안 되면 뭘 해야 되고 스스로에게 자주 실망을 해요. 뭐 구독자분들도 뭐 실망을 많이 하고 이렇겠지만 네 되게 질문 어렵네요. 그래도 핑계를 하나 대자면 운동 컨텐츠 하시는 분들에게에서는 독보적으로 영상을 자주 올리고 많이 올리고 활동과 시청자와 소통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고 자부를 해요. 그렇게 될 거고. 근데 이것을 좀 더 떠나서 절박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굶고 더 상처를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지금까지 받은 질타가 부족하다. 질타는 충분히 받았다. 근데 얘기는 이제 내 스스로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들 뭐 다른 분들 다 똑같겠지만 해도 욕먹어요. 아무리 영상 자주 올려도 영상 하나 잘못되면 그것을 꼬투리 접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건 당연한 거니까 이제는 그런 멘탈적인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습들 뭐 연애에게는 더 심하겠죠. 마냥 좋진 않다는 거. 하지만 기만자는 아니죠. 저는요 그래도 정하라고 하면 옛날에 그때와 지금의 저를 정하라고 하면 저는 저 지금의 저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 여기 지금 쓰십니까? 예. 되게 재밌네요. 되게 재밌고 다음에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로 되게 한번 재밌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가